느낍니다. 그동안에 우리 2030 부산 엑스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재계 여러 기업들과 또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힘을 써주신 모든 정부의 모든 분들과 또 부산 시민들의 여러 같은 그러한 성원과 또 칠곡아지매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응원, 그리고 국회의 만장일치의 그러한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182개국을 다니면서 우리가 가졌었던 모든 외교적인 그러한 그 새로운 자산, 이런 것들은 계속 저희가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에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성원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관계자들이 리아드, 리아드를 외치면서 좀 현장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지만 한도수 총리가 국민들께 송구하다, 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냈습니다. 뒤에 최태원 회장도 있고요. 그 박형준 시장. 자몽 교수님을 모시고 왔어요. 자몽 교수님이 지금 잠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표정이 굳은 정인선 회장의 모습도 보였고요. 추가 인터뷰가 현장 목소리가 있는 모양인데 잠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예, 교수님 말씀하신 거 여기 바로 시작.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바로 하죠.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예, 그 민권 원팀 뭐 여러 얘기를 했고 한도수 총리도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아까 감정이 좀 북받치셨던 것 같아서 짧게 더 한번 마무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결과는 상상을 못했던 수치가 나와서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아쉽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많은 교훈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역량과 우리의 컨텐츠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외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많다. 앞으로 우리가 뭐 이러한 메가 이벤트를 하거나 중요한 해외 외국과의 교섭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는 이 과정들을 복기해 보면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결과는 조금 아쉽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에 그 해외에다가 우리나라에 서울만 있는 게 아니라 부산이란 도시도 있다. 그래서 서울 코리아뿐만 아니라 부산 코리아도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전반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의 기회도 됐고, 뭐 우리 그 한 번에 되는 경우 잘 없지 않습니까? 예. 또 이제 그 이런 것들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 우리 지금 어려울 때 진짜 민관 원팀, 여야 원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을 하나로 뭉쳤던 이 계기들을 예. 또 다른 계기로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산 유치의 민관 합동 그 총력전을 기울였습니다만 막대한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의 벽을 넘진 못했습니다. 그 1차 투표, 2차 투표까지 못하고 1차 투표에서 큰 표차로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가 2030년 엑스포 개최지로 결정이 됐는데요. 아쉽습니다. 고배를 마셨고 아까 다만 이제 김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전재수 의원도 그렇고 차분히 복귀해서 이번이 마지막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까지 좀 더 차분히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